이 중국이 간첩 행위를 넓게 해석한 이른바 반간첩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 목적으로 중국의 중요 기관 시설 앞에서 촬영을 해도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외국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외교 당국도 교민과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실수로라도 군사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촬영한다면 간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간첩법 때문입니다. 대상에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정보가 포함됐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모호해 중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중국 당국이 간첩으로 간주하는 세력과 접촉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다. 거의 전 분야에서. 외교부는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인터넷 검색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고 현지 교민들은 중국 당국의 비준을 받지 못한 한인교회가 많은 탓에 종교활동 등을 특히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기업 주재원들은 동향 공유나 시장 조사 같은 합법적인 영업 활동도 간첩 활동으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장反间谍法同外国记者的采访活动相关联是没有必要的，只要是依法依规合法合规就没有什么可担心的。 2014년 반간첩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강화된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고 10년 안에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